1개월 지났나요? 네. 대학원 어때요? 자유로워요. 설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죠.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. 새내기 없어. 대학교 로망이다. 질문이 간단하면서도 어렵네. 그렇지. MT를 가면요, 이제 썸남 오빠를 만나서 비상계단에서의 그런 러브라인을 꿈꾸는 그런 게 있었죠. 그래서 만들었나요? 아니요, 안 갔어요 MT를. 네, 돗자리 피고 막 술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막 그거를 아직 못했어요. 꼭 해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. 학교에 지금 몇 학번까지 갔어요? 10학번, 10학번이요. 저는 1, 2학번? 10 오빠들까지 갔어요.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군대를 두 번 갔다 오셨나? 뭐? 아, 잘라주세요. 친오빠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별로 아무 느낌이 없어.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뒤에서 다 막 도와주시고 진짜 역시 짬은 다르다. 화성이라고 들어봤어요? 학교에 계속 있는 졸업 안 하고 몇 학번까지가 마지막 선생님? 10학번? 너무 쿠한가? 1, 2학번이면 우리랑 5살 차이잖아. 아, 내가 너무 후회했다.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슬프니까 빨리 다음 거 물어봐주세요. 초면인데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없어요. 여자친구? 아니요, 없어요. 혹시 소개팅 해보셨어요? 소개팅 한 두 번 정도? 술 게임 열심히 하고 그 과 남자분들 다 죽이고. 소개팅 처음 했는데 자식. 남자들이 다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. 준비도 많이 해갔죠. 막 질문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대요. 취미가 뭐냐, 동아리는 들었냐, 애프터도. 이상형이요? 레드벨벳 슬기. 키 크고 옷도 막 잘 입고. 남주요? 아, 나 이상형이 없어. 공유로 만나게 해주세요. 나쁜 남자와 친데레? 아, 친데레. 지금 최대 관심사,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좋아요. 아, 아침밥이. 독도대장정.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독도대장정 하면 많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. 군대 가서 독도대장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군화 신고. 아무래도 학점이지만 언제 나에게는 봄이 오나. 선배한테 로망 있어요?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료수랑 쪽지 딱 올려놓은 거. 드라마가 사람 여러 명 칩니다. 본인은 바라본 적 없어요? 없어요. 없으셨죠? 네, 안 간. 씨를 말렸어요. 슬기 닮은 누나. 근데 슬기 닮은 누나가 너무 좋아할까? 대학 와서 이건 좋아할까? 밥 싸 먹는 거요. 대학로에 가가지고 맨날 급식 먹다가 싸고 맛있는 거 많잖아요. 밥 얻어 먹는 거. 1교시가 없는 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. 야, 너희 학교는 도서관 좋아? 나 한 번도 안 가봤어. 학교를 다 아는 숙제가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예쁜 언니들과 멋있는 오빠들이 굉장히 많아. 아, 내가 이 대학교에서 연애하는 거는 사치겠구나. 전대는 넓어요. 커요. 야, 니네 학교에는 교내 버스 있어? 우리는 학교 택시 타고 다녀. 니네도 오늘 조대 와볼래? 슬기는 없잖아. 없을 거야, 네 인생에. 너는 그냥 2D 여친이야. 슬기. 이러다가 군대 갈 때까지 연애 못하고. 얘기하지 말자. 연애 갈 거예요? 아니요. 오늘 군대 잘 갔다 오고. 편지도 왔어. 그러겠지?